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지금 저희는 강원도 강릉에 와 있어요. 오늘 사실 저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저희 둘 다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마지막으로 바다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그냥 바로 나와서 강릉으로 왔습니다. 오늘만 말고 우리 맨날 이렇게 여행 가는 스타일인데 계획 별로 없이. 네. 그리고 우리 숙소도 오는 길에 그 고속도로에서 와이프가 찾았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바로 예약하고 바로 그냥 왔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진짜 사람이 없어요. 네, 추워서 비소속이니까. 그리고 지금 와이프 맨발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원래 되게 천천히 가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동이랑 바다에서 놀다가 동이 바다에 돌 던지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바다 가까이 갔다가 파도가 갑자기 들어와서 와이프 신발하고 바지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지금 맨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이 되게 따뜻했거든. 서울이 25도였어. 이거 입고 더웠는데 여기 와가지고 얼어 죽겠어 지금. 덕분에 지금 동이는 너무 신났어요. 그치 동이야? 동이? 근데 바닷가 가기 진짜 큰 장점이 있어요. 동이가 가만히 이렇게 유모차에 앉아있어. 그런 일이 없다. 그냥 동이 모래를 싫어해서. 동이가 모래는 싫어하는데 돌을 좋아해요. 근데 또 우리 숙소에 돌밭이야, 돌밭. 그래가지고 동이 완전 빠졌어. 지금 저희는 해변에서 놀다가 지금 다시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실력이 다 빠졌어. 빠졌어. 여러분 진짜 동해 갈 때마다 롱패딩 챙기고 가세요. 아니야, 롱패딩보다 신발 한 개를 더 챙겨와야 돼. 신발 한 개, 여부러도. 진짜. 왜 이렇게 생각 한번 뜯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숙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숙소입니다. 지금 저희 전통 한옥 스타일 숙소를 찾아서 예약을 해서 왔고요. 저희가 지금 강릉으로 오는 길에 예약을 한 거예요. 군데군데 인테리어도 센스 있게 잘 되어 있고 저희 세 명이서 있는 공간인데도 되게 넓어요. 이렇게 거실처럼 되어 있고 동이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중간중간에 포인트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돈 주고 예약한 곳입니다. 나 여기 명상한다. 이 방 보시면 이렇게 베드가 하나, 두 개, 그리고 서비스로 이렇게 접이식 매트리스도 챙겨주셨어요. 그 동이가 아직 어려서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질까봐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접이식 매트리스도 서비스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이도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동이야 좋아? 근데 화장실 찾아봐, 화장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화장실을 못 찾았어요. 왜냐면 다 이렇게 문이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고 어디 출구인가 어디 창문인가. 그래서 화장실이 약간 히든 플레이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화장실 있는 줄 전혀 몰랐어. 뭘까요? 와, 화장실은 다행히도 전통 한옥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렇게 애기 있다고 하니까 애기 용품들도 잘 챙겨주셨어요. 지금 동이는 자고 있고요. 저희는 동이가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짠하고 짠. Six years together. 네. Can
괜찮았어? 아주 좋았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가 결혼한 지 6년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식을 두 번을 했어요. 처음에 러시아에서 오늘 이 날짜에 하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네, 이틀 동안. 그리고 한국에서 8월 달에 한번더 했어요. 근데 그 한국에서 한 거는 저희가 막 챙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벤트 성으로 그냥 한번더 기억하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저희의 진짜 결혼 기념일은 오늘 10월 3일을 저희 결혼 기념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누가 까먹었어. 아, 제가 진짜 진짜 이런 사람 아닌데, 나 간다. 제가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이랑 맨날 뛰어놀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진짜 못 일어났어요. 어제 근데 제가 진짜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와이프보다 먼저 잤어.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보다 먼저 잤어? 기억 안 나지? 없어. 네, 제가 진짜 와이프보다 먼저 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는 와 진짜 너무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이프보다 먼저 잠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새벽에 동이가 일어나면 제가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은 일어나지도 못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또못 일어나서 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내 선물 없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와이프가 내 선물은 없어? 이렇게 타면 갑자기 소름이 샥 올라오면서 식은땀이 싹 하면서 잠 깼어. 잠이 확 깼어. 이건 뭔가 있다.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요즘 또 아니야. 그냥 장난을 쳤지.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밥 나한테. 먹고 바로 강릉으로 왔습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가자고 해서 오늘 남편이 반대하지 않고 그냥 마음 좋게, 기분 좋게 와줬어. 아니야, 원래 반대 안 하고 사실 저희가 결혼 기념일마다 어디 가요. 손도 잡았네. 저희가 결혼 기념일마다 보통 여행을 가거든요. 왜냐면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휴일이다 보니까 여행 가기 딱 좋아요. 어디서든. 작년에 똑같이 강릉에 왔었어. 그 시간에. 네, 맞습니다. 진짜 우연히 똑같은 곳으로. 작년에 왔던 사실 곳하고 똑같아요. 계획 없이 그냥 에어비앤비 찾았는데 왔더니 바로 생각이 났어. 작년에 왔던 곳이야. 작년에 왔던 곳이야. 네, 그 숙소는 모르게. 다르지만 그 위치가 똑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바닷가로 이게 딱 가는 길이 많이 본 길인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왔던 곳이야. 성정 해변. 네, 맞습니다. 왠지 오늘 처음 났던 생각은 원래 러시아에서 결혼하면 성을 바꾸잖아.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 왜냐면 원래 러시아 성 15글자가 있었거든요. 한번 말해줘. 드라흐니아토프스카야. 이성 때문에 고생 좀 했죠? 일단 사람들이 무조건 100% 처음에 성을 보면 읽을 때 무조건 들려.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 공부했을 때 완전 읽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저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 근데 그 15글자가 이제 세 글자로 바뀌었죠. 미인으로. 그래도 6년 동안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기억들,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이 진짜 많고, 특히 작년부터는 동희가 우리의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더 행복한 결혼 기념일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결혼식 되게 크게 했다고 아시죠? 네.
링크. 그래, 러시아 결혼식이 궁금하다면 넣어줄게요. 여기 이름 봐보세요. 일단 왜내 생각에 왜 결혼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때 모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부모님, 친한 친구, 친척들한테 다 진짜 좋은 말 많이 들었어. 그쵸? 편지도 받고 그때는 영상도 찍고 갑자기 생각은 그 좋은 기운? 그치? 그 좋은 시작을 됐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가끔 뭐 이렇게 결혼기념일 있으면 결혼식 영상을 보거든요. 그러면 볼 때마다 되게 감동적이야. 그때의 생각나고 그때의 마음, 그때 감정, 그때 열정. 맞아요.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모습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정말 사랑하는 마음들을 그 영상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 개인적으로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나요. 힘들 때 그때 생각이 나요.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 때 설거지만이 쌓여 있을 때 그래도 식기세척기를 샀습니다. 똥이 짜증 날때아 식기 세기 척기 그래도 식기세끼? 식기 세기 식기 세척기 우리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덕분에 또 이것 덕분에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 내일도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2차. 텐트를 치러 왔습니다. 이거 저희가 여름에 한번 캠핑 가려고 샀거든요. 근데 여름 내내 한 번도 못 쳐보고 오늘 처음 치는 텐트입니다. 남편 잘할 수 있을까? 인생 첫 텐트? 네, 잘할 수 있지. 이거 왜냐면 원터치거든요. 원터치 못하면 진짜 마음이 아파. 네. 알았어, 찍어보겠습니다. 벌써 원터치 넘었는데. 보인다, 보인다. 텐트 보인다. 오예. 안막 텐트입니다. 안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동이 차고. 서울밭. 동해. 완벽. 저희는 텐트를 치고 지금 텐트 안에 있습니다. 여보, 기분이 어때요? 달라. 텐트 바깥에 있는 거랑 텐트 있는 거 너무 달라. 진짜 텐트 옆에 가리니까 막 바다만 사람 없고 이렇게 경치 진짜 이제 무인도 같은 느낌? 맞아요. 우리만 있는 건가? 뭔가 이렇게 텐트 안에서 바다를 보니까 그림을 보는 것 같아. 그치? 달라. 이 텐트 여기 이렇게 입구가 뭔가 프레임 같은 느낌? 그리고 지금 바람이 되게 살살해도 텐트가 아주 편해. 그리고 똥이 차니까 또 편해. 여보, 만족? 나 여기 살래. 진짜. 여보, 텐트 진짜 치고 싶었잖아. 바다 앞에. 지금 아쉽지 않아? 지금 10월인데 올해 처음에 텐트 지니까 좀 아쉽지 않아요, 뭐가? 괜찮아. 벌써 아쉬운데. 내년에도 여름이 있고, 내후년에도 여름이 있으니까. You never know. 무슨 말이야? Have to live in the present moment.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아쉬워하지 말고. 알았지? 진짜 텐트 안에서 보니까 바다도 색깔이 더 깊어.